사무라이들이 전쟁에 나설 때 챙겨야 할 여러 가지 물건 중에 꼭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핫다사시모노로 불리우는 깃발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핫다사시모노는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장에서의 피하식별 또는 역할 구분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는 전장에 참가한 사무라이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급 사무라이들과 조효로 불리우는 아시가루 같은 잡병들이 개성을 표현할 수는 없었겠죠.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의 핫다사시모노를 착용할 수는 없었고, 보통은 자신이 속한 가문의 문장이 그려진 깃발을 핫다사시모노로 사용했습니다. 스카이반으로 불리우는 전령들은 잡병들이 사용하는 핫다사시모노와는 다른 문양을 사용했는데요. 아군들 진영을 왔다갔다 하면서 전황을 전해야 하는 임무 특성상 눈에 잘 띄는 핫다사시모노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츠카이반용 핫다사시모노가 있죠. 무카데노 핫다사시모노로 불리우는 진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 깃발은 어느 가문이 사용했던 것일까요? 언제나 그렇듯 5초 드릴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케다 가문의 츠카이반, 즉 전령들이 전장에서 사용했던 깃발이 되겠습니다. 개성 만점의 다양한 핫다사시모노 중에 정말로 개성이 뛰어난 핫다사시모노가 있는데요. 바로 도리 스네에몬이라는 사무라이가 그려진 핫다사시모노입니다. 도리 스네에몬이라는 지저분하게 생긴 36살의 아저씨가 하리츠케라는 형벌을 받는 모양이 그려진 깃발인데요. 도리 스네에몬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 내용을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나가시노 전투의 즈음에서 도쿠가와 가문에 속해 있던 오쿠다이라 노부마사에게 나가시노성 수비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약 5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나가시노성을 다케다 가츠요리가 이끄는 1만 5천의 대병력이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500명의 수비병으로 분전하던 오쿠다이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이에야스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을 탈출해 원병 요청을 위해 떠난 인물이 바로 도리이 스네에몬입니다. 스네에몬은 이미 나가시노 출격을 위해 3만 8천의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준비 중이라는 뉴스를 가지고 다시 나가시노 성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다케다 군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성병들을 향해서 원군은 오지 않으니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나가시노성의 동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3일만 버티면 원군이 온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스네에몬은 하리츠케로 불리우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때 나가시노 성 안에 있던 오찌아이 사헤이지라는 인물이 스네에몬의 모습을 재빠르게 스케치로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린 도리 스네에몬의 모습을 오찌아이 사헤이지는 핫다사시모노로 만들어 등에 꼽고 다녔던 것이죠. 이 스네에몬의 핫다사시모노는 도쿄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도리 스네에몬의 모습이 바로 오찌아이의 핫다사시모노에 그려진 모습인 것입니다. 나가시노 전투에서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핫다사시모노에 대한 스토리가 전해지는데요. 나가시노에 진군한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은 나가시노성을 포위하고 있던 다케다 가츠요리의 주요 거점이었던 토비가스야마의 토리대를 기습하기로 결정하고 사카이 다다츠구가 이끄는 4천명의 별동대를 조직해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야음을 틈타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핫다사시모노는 모두 본진에 두고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 작전에 참가했던 토다 한베는 작전이 길어지면 핫다사시모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핫다사시모노를 챙겨서 작전에 나서게 되죠. 이윽고 기습작전이 시작되고 토비가스야마의 토리대는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화마 속에서 붉게 빛나는 핫다지루시가 눈에 띄었으니 은박을 입힌 도다 한베의 샤레코우베 핫다지루시였던 것입니다. 실제 전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1번 창 이치방야리는 아마노 소우지로였습니다마는 전장을 바라보던 사람은
토다의 핫다지루시만을 기억하게 되었고 토다가 이찌방이 아리다 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전군에 퍼지게 되면서 노부나가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든 이찌방이아리의 명예도 핫다지루시가 없던 관계로 관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쿠시마현 소우마시에서 매년 7월 말 3일간 개최되는 소우마 노마오이라는 맛질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수백 명의 기마무사가 펼치는 박력 넘치는 핫다사시모노의 향연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소규모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핫다사시모노로 표현되는 일본인들이 전장에서 만들어낸 미약은 오늘날 노보리바타라는 광고판으로 변신해서 여전히 그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8년 신진부츠 오오라이샤에서 발행된 그림으로 보는 시대고증백과 에데미르 지다이코쇼 100가라는 책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